우리는 누구든지 나도 모르게 간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간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본인의 간에 대한 증상, 경험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고요. 또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간에 대한 증상이 빨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간 기능이 70% 이상 떨어지기 전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질병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간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그 증상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간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간 검사 받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상황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최종화면 링크와 설명란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증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입냄새입니다. 사실 입냄새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치아나 잇몸에 병이 있을 때 입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만일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없는데도 입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소화기 증상 또는 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암모니아와 영양분 섭취를 통해서 생기는 황화합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입냄새가 난다면 뭐 식도나 위와 같은 소화기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간 검사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두 번째 증상은 대변과 소변의 색깔 변화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대변의 색깔은 황갈색이죠. 소변의 색깔은 맑은 노란빛이 정상입니다. 물론 비타민 B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소변의 색깔이 노랗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에 문제가 생겨서 담즙의 흐름이 막히면 대변과 소변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변의 색깔은 짙은 갈색으로 변해질 수 있고요. 소변의 경우는 노란빛이 더 누렇게 짙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몸속에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황달이 생기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죠. 그 다음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증상은 바로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인데요. 사실 황달은 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보고 알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황달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눈의 흰자 부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눈 흰자를 볼때 눈꺼풀 윗부분을 손으로 치켜 올리고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 흰자 부분이 잘 보입니다. 물론 스스로 거울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흰자를 잘 관찰해서 색깔이 노랗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면 좋고요. 또 피부가 노랗게 변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간에 문제가 없어도 뭐 귤이라든가 당근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황달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생기는 정상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눈의 흰자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가능하고요. 또 간이 나빠지면 황달이 생기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간에서 재기능을 못해서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달은 아주 중요한 증상 중 하나이고요. 또 황달뿐 아니라 얼굴색이 어두워지기도 하는데요. 간에 문제가 생기면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서 간 기능이 저하되고요. 결국 독성 물질이 축적되면서 안색이 어두워지고 칙칙해집니다. 이런 증상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증상은요. 바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면서 복부팽만과 같은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위나 식도의 증상으로 보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이 간의 증상도 꼭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요.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담즙산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빵빵한 느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간의 질병이 이미 많이 진행돼서
간경화가 생긴 경우에는 복수가 찰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배가 나오면서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증상은 바로 피로감인데요. 간은 해독작용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저장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 건강이 좋지 않으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 피로감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의 공통적인 증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심해지고 평소와 다르게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면 반드시 간 검사뿐 아니라 뭐 빈혈 검사, 갑상선 검사, 당뇨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등 함께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증상인데요. 바로 다리에 잘 생기는 부종입니다. 이것은 복수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간경변이 생기면 간에서 만들어지는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서 삼투압 작용 때문에 결국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복수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부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부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장 기능 문제와 또 갑상선 문제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질환에도 부종이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하지만 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심장의 문제도 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부종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검사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받아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증상인데요. 술을 먹고 나서 평소보다 술 냄새가 오래 가는 경우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도 술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간에서 술을 해독해내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술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술 냄새가 오래 갈 수 있죠. 저도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과거와 다르게 숙취가 오래 가거나 술 냄새가 오래 가는 경우에도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꼭 간에 대한 검사도 받아보고 음주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간이 보내는 SOS 신호 7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간 건강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꼭 간 검사 주기적으로 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